권오복 분틀 메밀국수입니다. 저는 이 집이 식당이 아니고 메밀연구소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분틀이라는 국수를 눌러 빼는 기계인데 이 나무가 원목 그대로 형태입니다. 짜맞추거나 한 게 아니고 원래 휜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산 메밀 녹살 기준으로 20kg에 2017년에 무려 26만원, 2018년 올해 24만원입니다. 이게 직접 재분한 국산 100% 메밀 가루입니다. 자, 반죽을 하는데 반죽이라기보다는 물로 섞는 정도. 여기도 오랜 노하우와 비밀이 있습니다. 메밀 반죽으로 만든 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 공이 두 공이 이야기라는데 한 공이는 대략 8인분, 지금 이거는 반 공이는 조금 넘는 것 같고 한 공이는 안 되는 양입니다. 이 나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휜 나무를 구해서 쓰고, 놀랍게도 이 모든 분틀들은 권오복 사장이 직접 만든 겁니다. 권오복 사장님 사모님입니다. 안주인입니다. 이게 분통 혹은 분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밀국수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자, 저기다 놓고 이제 위에서 내려 누르면 아래로 메밀국수가 나옵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 기산 김중건이라는 분이 그린 국수 누르는 모양 아주 흡사합니다. 잘 보시면 국수가 아주 고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은 더 거친 국수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친 국수가 이 집의 특징입니다. 예전 방식, 분틀로 누르면 국수가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안 재봤고 딱 누르고 요래갖고 담궈갖고 10번 요래 누르면 딱 정확해요. 10번 헤아리는 속도도 모르겠고 대략 제가 보기에는 1분 30초 언저리 삶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수의 물기를 빼고 그릇에 담는 과정. 다른 집에 비하면 상당히 거칠고 모양새 없고 수수하면서 소박합니다. 이게 강원도 평창 횡계 출신의 권오복 사장이 만들어내는 15살 때까지 먹었던 국수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계란 재단도 없었고 깨도 저렇게 흔하게 뿌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거칠게 만든 국수에 오이나 채소 조금 썰어 얹고
간장 조금 섞어서 먹었던 게 강원도의 원형 메밀국수 막국수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여름철 별미 막국수지만 이 권호복 사장한테는 목숨이고 혼입니다. 은면은 진짜 메밀의 참맛을 알고 메밀을 약으로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원래 옛날에 산골에서는 이 맑은 물에다가 이 메밀국수를 삶아 먹으면 구수한 게 이 국물이 숭늉 맛이 나요. 그래, 그 맛을 못 잊어서 하는데 이 진짜 메밀 맛을 제대로 느끼시려면은 이 맑은 물에 삶아야 돼요.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안동의 건진국수입니다.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군 것. 지금 이 온면이라고 그러는 거는 경북지방에서 먹는 제물국수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국수를 넣은 다음 건져서 헹구지 않고 바로 먹는 것. 이 냄비채로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두껍고 넓은 국수가 상당히 거칠게 나옵니다. 메밀국수를, 막국수를, 냉면을 오랫동안 만들었던 분들도 이 온면국수를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물론 손님상에 내놓기에는 거칠지요. 메밀 향을 느꼈다는 분들은 대부분 소다 향을 느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집의 온면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메밀의 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박한 잘 끊어지는 국수에서 메밀의 향과 그 다음에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이 느껴지죠. 바로 내려서 끓여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겁니다. 지금 이 국수는 젓가락으로 못 먹습니다. 원래 메밀 맛을 느끼기에는 이게 좋아요. 근데 형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수는 아니죠. 이게 툭툭 끓여져 있고 마치 뭐 같냐면 옥수수로 만든 올챙이 국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메밀을 올챙이 국수로 만드는데 저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걸 꼴뚜국수라고 부른다. 꼴뚜국수라고 부른다. 메밀 맛이나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국수를 먹는 게 오히려 낫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 고깃국이나 이런 거는 추석 때, 설 때만 먹는 줄 아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시골의 삶이 고기를 구경도 못하고 고기가 뭔 고기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다가는 메밀국수 해 먹으면 구수한 게 그 맛을 못 잊어지잖아. 그래, 그 맛을 못 잊어갖고 이제 메밀국수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즘에 막국수 이런 데 다 손님들이 조미료에 길들여져 놓으니 이 메밀국수는 먹어지질 않는 거래요. 그래갖고 이 장사를 시작하긴 했는데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없을 수도 없어요. 아니면은 별로 해먹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나는 국내산 순메밀로 이 순메밀국수 앞으로 계속 할 거래요. 강원도 산골의 국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사람 손으로 직접 짜서 이렇게 어렵게 국수 모양을 만들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바로 그 강원도 산골의 원형 메밀국수, 전통적인 메밀국수,
권오복 분털 메밀국수에서 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